여러분들은 멘토스카이저와 코끼리 치약 실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튜브에서 콜라에 멘토스를 넣어 콜라가 부어져 나오거나 저런 거품이 쭉 올라가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저 신기하기만 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먼저 멘토스 가이죠. 콜라에 멘토스를 넣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은 한 네티즌이 2006년 유튜브 등에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현상에는 딱히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멘토스 사탕에 멘토스와 간헐적으로 분출되는 온천을 뜻하는 가이저를 합성해 멘토스 가이저라는 공식 명칭이 생기게 되었죠. 멘토스 가이저에 관한 영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은 콜라와 멘토스가 만나면 폭발한다는 사실인 결과만 알고 폭발하는 원리인 원인은 모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콜라를 흔들고 뚜껑을 따면 콜라가 뿜어져 나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콜라와 같은 탄산 음료 안에 많은 이산탄소와 물에 녹아 탄산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뚜껑을 따게 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물 분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능력인 표면 장력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느리게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콜라를 흔들게 되면 콜라의 표면 장력이 약해져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콜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냥 콜라만 흔들어도 폭발적으로 분출되는데 멘토스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멘토스는 콜라 내부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멘토스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아라비아 고무가 물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켜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돕기 때문이죠. 게다가 멘토스를 확대해보면 멘토스의 표면이 매우 거칠고 울퉁불퉁해서 표면적이 넓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멘토스의 아라비아 고무 성분과 탄산음료의 탄산이 반응해 순식간에 많은 양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생성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플라스틱 콜라병의 좁은 주둥이를 통해 엄청난 압력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코끼리 치약 실험입니다. 코끼리 치약 실험은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으로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품의 모습이 코끼리 코와 힘껏 짠 치약처럼 보여 코끼리 치약 실험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실험은 준비물로 실험용 과산화수소, 요오드와 칼륨, 주방세제, 삼각플라스크가 필요합니다. 시험 단계는 매우 간단합니다. 삼각플라스크에 과산화수소와 주방세제를 넣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주면 갑자기 거품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과산화수소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쉽게 물과 산소로 나뉘며 분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며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부피가 작은 편 입니다. 여기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종촉매인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주면 반응이 촉진돼 산소가 분해되면서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기체 분자들끼리 서로 멀리 떨어져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산소가 빠져나가려 올라가다가 세제 거품 안에 갇히게 되면서 폭발하듯 거품의 부피가 수천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향불이나 나무젓가락을 태우면 산소는 주연성이 있기 때문에 불꽃이 커지면서 거품이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학현상의 원리에 대해 배웠으니 이 실험을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안전하게 말이죠.